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SNS에서 설전을 벌이던 두 사람이 TV 생방송에서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면서 지연이 생겼다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적 용인 된다 보는데 고의가 들어가서 아예 문을 막는다. 이거는 무조건 문제를 보는 겁니다. 고의가 들어가면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집회와 시위는요.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 이동할 권리도, 교육받을 권리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최중증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불법을 저질렀어요. 아까처럼. 그런데 그것이 비문명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출근길 지하철 시위.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인 비난을 시작한 건 지난달 25일. 서울 지하철의 수백만 승객이 특정 단체에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중단하지 않으면 불법 시위를 공개적으로 제지하겠습니다. 좀 지나치다는 여론에도 이 대표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불법 시위를 해야 의견이 관철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비문명적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를 바라보는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선 장애인에 대한 도를 넘는 혐오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무실에 전화를 받질 못해요. 수백 통이 한꺼번에 쏟아져요. 그리고 홈페이지까지 다운시켜버리더라고요. 시민들 세금으로 처먹겠다는 거 아니야. 너 지옥에나 떨어져. 심지어 사무실 앞으로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겁을 주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정치인이 해야 될 책무는 그 얘기를 들어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어쨌든 그 시위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뭔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시위에 대해서 뭐 돌을 던져도 좋다. 비난을 해도 좋다라는 신호를 준 셈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표현 자체는 뭐 혐오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제 혐오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런 효과를 낸 거죠. 갈등이 깊어지자 같은 당 김혜지 국회의원이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시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논쟁, 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당, 어떤 한 단체 그런 것으로 국한해서는 안 되고 그동안 얼마나 외치고 했는데 전달되지 못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찬반의 이슈가 아니죠. 이거는 사람의 인생이고 삶이고 우리의 인권은 천부적인 거니까요. 천부적인 것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이 있을 수도 없고 정치적 이념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함께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를 탔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숨진 사고 있었습니다. 2001년 설치한 지 6개월도 안 된 휠체어 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 부부가 숨지고 다쳤습니다. 1년 뒤 이번엔 5호선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숨졌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도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2022년까지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좀 같이 탑시다! 정부는 2006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항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저상버스는 현재 2011년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그 사이 참사는 반복됐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16명의 장애인들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죽거나 다쳤습니다. 현장연이 예고하고 장애계 요구하고 사회적으로 기본법이나 여러 군데 합의된 것들을 100% 지키면서 가는 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뒷받침하지 못해가지고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고 있지 뒤로 가고 있지 않아요. 정치권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안 하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하겠다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안 했죠. 정부가 스스로 세운 국가계획에도 40%도 안 지켰다라 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동안 생긴 변화들도 장애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고 싸웠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지하철 출근길의 불편함을 왜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서민들의 이 발을 굴리는 이 소리가 왜 저희들의 귀에도 안 들리겠습니까? 그 기획재정부 앞에서요, 제가 락카치를 했거든요. 그거 1,500만 원 벌금 맞았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 사무관 한 명도 못 보고 나왔어요. 그 1박 2일 거기 있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혼남기 장관, 집 앞에도 몇 번 갔어요. 콧배기 넘어가죠. 경찰만 보고 왔죠. 그리고 뭐 청와대도 갔고요. 뭐 국회도 갔고요. 국회 안에서 로비에서도 플랭크도 내리다가 또 다 쫓겨나고요. 20년 세월에 100번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거의 95번은 합법적이고 어떤 토론의 문화, 수많은 것들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꿈쩍도 않는 사회가 있더라는 겁니다.